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언제 어떻게 여드름 치료를 하면 되는지 증상별로 딱딱딱딱 알려드릴게요. 피부 트러블 중에 특히 여드름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인데 문제가 여드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물면서 생기는 흉터 그리고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침착 평소에 이런 증상들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여드름, 흉터, 색소침착은 약으로 치료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들을 증상별로 딱딱딱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좁쌀 여드름은 화농성처럼 막 아프지는 않지만 오돌토돌한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런 좁쌀 여드름은 모공 속의 피지랑 각질들이 뭉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런 좁쌀 여드름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에크린 겔입니다. 제형은 이름처럼 투명한 겔 타입으로 되어 있고 면포나 각질을 용해하는 데 작용을 하는 살리실산이 주요 성분입니다. 또 에크린 겔에는 티트리 오일도 첨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에크린 겔을 사용할 때는 깨끗하게 세안을 해준 뒤에 하루에 한두 번 좁쌀 여드름이 난 부위에 펴서 발라주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좁쌀 여드름도 고민이지만 특히나 화농성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화농성 여드름에는 에크논 크림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을 뜻하는 아크네와 아니라는 의미의 논이 합쳐진 에크논 크림은 여드름을 없애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크논 크림은 이부프로필 피코놀과 이소프로필 메티페놀이라는 두 가지 복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드름 염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항염과 항균 작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에크논 크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제형을 먼저 보면 끈적임이 없는 크림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을 하실 때는 꼼꼼하게 세안을 해준 다음에 에크논 크림을 적당량 덜어서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온 자리에 톡하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사용 횟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루에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해서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온 부위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농성 여드름이랑 좁쌀 여드름 두 개가 동시에 났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세안 후에 에크린 겔을 좁쌀 부위에 먼저 넓게 펴서 바르시고 마르면 스킨케어를 해준 다음에 화농성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난 부위 위에 콕콕하고 에크논 크림을 발라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드름이 아문 이후에 붉은 여드름 흉터가 남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해주는 데 효과가 있는 노스카나 겔을 흉터가 진 곳에 톡톡하고 올려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흉터에 생기는 색소침착 이외에도 여름철에는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면서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침착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멜라토닌 크림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 크림 안에는 히드로퀴논이라는 주성분이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줘서 색소침착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하시기 24시간 전에 팔 안쪽에다가 테스트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색소침착이 된 부위에만 톡톡하고 발라주시면 되고 햇빛을 보게 되면 멜라닌이 다시 생성될 수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스킨케어를 다 하고 나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낮에 바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멜라토닌 크림을 바른 뒤에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된다고 해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밤에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는 보통 4주 뒤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2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으면 바로 사용을 중지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여드름이 났을 때, 흉터가 남았을 때, 색소침착이 남았을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제품들 모두 일반 의약품이어서 찾아보시면 근처 약국에 다 판매를 하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판매처를 확인해주신 다음에 방문해주시면 더욱 편하실 것 같습니다.